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과 메리지점 조류 경보가 20일째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물금 메리지점의 조류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뒤 1ml당 남조류 세포 수는 경계 단계 기준인 만 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수돗물의 냄새 물질을 제거하는 분말 활성탄 투입 시설 공사를 마무리해 조류 대량 발생 등 비상시 투입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.